안녕하십니까. 아두이노 스크래치 3차시 푸시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질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시 버튼 한쪽에는 5V의 전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케이블을 연결했고, 푸시 버튼 다른 한쪽에는 디지털 8번 핀에 전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을 누르면 LED가 켜질 수 있도록 디지털 2번 핀에 LED를 연결했습니다. 이거를 설계할 수 있는 코드는 버튼 스위치가 1일 때 디지털 2번 핀에 켜짐을 보내기 아니면 디지털 2번 핀에 꺼짐을 보내기입니다. 푸시 버튼을 누를 때 값이 1이 되고 푸시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는 값이 0이 됩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을 누를 때는 LED 불이 켜지고 푸시 버튼을 누르지 않을 때는 LED 불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직접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시 버튼을 누르면 LED 불이 켜지는 걸 볼 수 있고 푸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LED 불이 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